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의 발달장애 조기 개입 치료 효과에 대한 주제입니다. 즉 조기 개입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이 호전되고 어떤 아이들이 호전되지 않는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 끝까지 다 들으시고요. 자신의 아이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아시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후 치료에 대해서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강의 순서는 좀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논문은 이게 2011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제목은 Who Benefits from Early Intervention in Autism Spectrum Disorder 이래 됐으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조기 개입했을 때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본 겁니다. 즉 치료 자폐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의 조기 개입하기 이전에 어떤 아이들한테 과연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인자를 갖다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15개월에서 35개월 된 사이의 아이들 78명을 정신과 의사가, 소아정신과 의사가 에이도스라는 검사를 통해서 자폐를 확진을 하고요. 1년 동안 검사를 해본 겁니다. 1년 동안 치료를 해본 거예요. 1년 동안 치료를 통해서 전과 후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전, 즉, 조기 개입 치료에 의해서 어떤 그 인자가 가장 조기 개입 치료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분 논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과연 조기 개입 치료에서 ABA만 한 아이하고 일반 통합치료, 즉 통합치료라면 언어치료라든지 감통이라든지 다양한 테라피를 갖다 결합시켜서 운영하는 그 선택적으로 통합적으로 치료한 아이들하고 ABA만 집중적으로 한 아이하고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확인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 놀랍게도 두 가지 치료에서 가장 결정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결과치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 호전이 다 되는데 ABA라고 해서 더 호전되거나 이 치료라고 해서 덜 호전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호전이 돼서 큰 차이가 없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기 개입 조기 치료를 위해서 강조할 때 ABA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이 논문에서는 낭설이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베이스는 뭐냐면 경증인 아이들이 좋아지고 중증인 애들은 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걸 논문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좋아질 아이가 좋아지는 거지 이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 좋아진다는 게 아이들의 레벨 자체가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예? 중증이 훨씬 더 더뎌지고 경증은 제자리고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조기 치료 시 성공률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주제인데요. 첫 번째,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 두 번째, 자폐증의 심각도가 낮다. 즉 에이도스에서 경계치 정도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아이가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더라 해요. 네 번째 논쟁 중이지만 산모의 나이가 많은 편이었더라. 요건 좀 이따 다룰 겁니다. 자, 어쨌든 아이의 나이가 어리고 경증이고 언어가 된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있을 경우에 조기 개입 치료에 성과를 내는 거죠. 사례를 갖다 한번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36개월, 30개월도 조기 개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24개월, 20개월 된 조기 개입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즉 20개월에서 24개월 이 정도 인근에 있는 조기 개입을 하는데 아이가 경증으로 언어가 어느 정도 되더라. 또래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 바라도 하고 어느 정도 언어를 하더라. 이런 아이들은 조기 개입했을 때 치료 성과가 상당히 잘 나더라는 얘기예요. 예? 잘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증에서 치료 성과가 나오더라는 얘기고요. 그럼 세 번째 주제로 제가 조기 치료에서 성공률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나이는 많은 편인 거죠. 30개월, 36개월이겠죠. 심각도는 매우 두 번째. 자폐증 심각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가 언어에서 못 발화 정도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뭐 산모가 나이가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에서 집중해서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애가 30에서 36개월 정도 사이인데 무발화예요. 무발하고 애가 감각 추구만 하고 논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중증으로 조기 치료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이 논문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무조건 조기 개입했다고 좋아진다고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추적 조사했을 때 이런 아이들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폐 조기 개입했을 때 치료에서 성공률이 가장 개입력이 높은 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 가능성이에요.
언어가 좋은 애들이 결국은 좋아지더라요. 이거는 굉장히 언어가 가능하다는 거는 특히나 조기 30개월 미만에서 굉장히 경증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예 좋아질 아이가 좋아진다는 그런 논리의 연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엄마의 나이가 많을수록 결과가 가장 좋았다예요. 언어가 안 되더라도 엄마의 나이가 많은 애들이 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논쟁적인 요소가 있죠. 그럼 뭐 젊은 엄마가 하면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럽의 논문이지 싶은데 이게 뭐냐면 산모의 나이가 많다라는 게 거기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리 산모가 나이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고학력자로 공부를 굉장히 장시간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부모가 아이한테 개입할 때 능숙하게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표현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부모가 아이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으면서 능숙하게 개입하고 성숙하게 개입을 한다면 아이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논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에 결정적 요소가 있지 않아요. 학벌에 결정적 요소가 있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능숙하고 성숙된 개입을 갖다 할수록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부모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수록 조기 개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강조점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폐는 부모가 치료하는 거지 치료사가 절대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치료보다 부모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제발 탈출하세요. 부모님이 집에서 하세요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논문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치료 말고 프로 타임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